여러분의 희망 제이홉이에요. 모두 한글 배울 준비 됐나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가나다라 마바사 하쿠나 마타타. 아미 정말 대단해요. 한글 공부 파이팅!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의 애틀랜타에 사는 틀맘입니다. 오늘은 BTS와 함께 한글을 배우는 교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뒤에 있는 책자는 작년에 나온 책자예요. 이렇게 생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것들이라서 중급 고급자들을 위한 책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한글을 하나도 모르는 처음 배우는 외국인들 또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교재가 그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 받았던 무슨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에요. 테이프예요. 반가워, 사랑해, 고마워, 최고야, 대단해. 테이프 잘라서 이렇게 붙였어요. 글자, 스티커가 있고요. 낱말 카드는 이렇게 자음 모음들하고요. 또 동물 카드, 예, 또 과일 카드가 있어요. 그림하고 한글로. 요거 일반 카드와 똑같이 보이는데 이거를 읽어주는 펜이 있어요. 작년에 나온 거는 검정색인데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훨씬 더 이쁘게 잘 만들었네요. 안녕하세요, 아미. 아미 여러분, 함께 고고. 와우. 코끼리. 이렇게 이름을 읽어주네요. 이거는 안 읽어주고 포도. 한글 스티커팩이에요. 짱, 고마워, 최고, 잘했어요, 수고했어. 아, 자, 차, 카, 타, 파하. 우와. 겨겨, 고고, 벽에 붙여놓고 한글 공부하면 될것 같아요. 스티커를 요 위에도 붙였어요. 한국어, English, 니혼고. 에스파뇰. 너무 귀여워. 그림이 너무 귀여워서 정말 이거는 엄마 아빠가 방탄 팬이라면 아이들이 한국어 너무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메시지들이 우리 멤버들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거든요. 작년 책에는 이걸 읽어주는 게 없어서 제가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읽어주게 되어 있어요. 리더 RM. 안녕하세요, 아미. 아름입니다. 아름다운 한글을 배우는 우리 아미. 누구보다 아름답습니다. 나중에 우리 함께 노래 불러요. 사랑, 사랑, 사랑. 진? 아미,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한글 배우고 싶은 아미, 여기야 여기. 한글 공부에 도전하는 아미, 정말 멋져요. 최고.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해요. 와. 한국어, 챕터 1. 단모음. English. Chapter 1. Simple Vowels. Chapter 2. Consonant. 이렇게 만화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한글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만화로 되어 있어요. 이거 영어 공부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Hangul is the Korean alphabetic system consisting of 19 consonants and 21 vowels. 첫 번째 단모음의 설명도 또 이렇게 만화로 설명을 해주고, 이것도 영어로 English. It's a gorgeous day out. But Bora is too embarrassed to get 예, out of 들으면서 bed. 아이들을 설명을 She 해주면 될 can't 것 같아요. believe she tweeted. 이거. I, me, singer, tree, army. 그럼 한국말로 하면 한국어, 나, 가수, 나무, 아미, 아, 만일에 틀린 거야, 다시. 아. 예, 이렇게 처음에 모음, 그리고 자음, 챕터가 자음, 세 번째 챕터 이중 모음. 어려운 이중 모음도 이거 같이 하면 금방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자의 구조와 받침. 받침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아이들이나 외국인들이. 그런데 그 구조를 진짜 설명을 잘 해놨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방탄소년단 영상하고 연결되는 것들도 있고, 한글놀이.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한글을 다 배우면 한글놀이를 할수 있는. 우유, 와, 그럼 우유 듣고 쓸수 있게. 나무, 나무. 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요게 작년에 나온 거, 요거는 중급이나 고급자들을 위한 거, 이번에 나온 게 초급자들을 위한.
워크북이 있어서 요거 숙제로 요거는 복사해서 여러 번 쓸 수 있게 복사해서 나눠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한글 요 교재 가지고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요거 어드밴스 중국 고급 한국의 문화를 배울 때는 또 요 책을 갖고 이번 교재로 정말 완벽한 한국어 공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BTS도 대단하고요. 우리 세종대왕님이 감탄하실 것 같아요. BTS 영향으로 이런 좋은 교재가 나와서 한국어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지는 아 정말 오래 살아야 되겠어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많이 사랑해. 빌보드 1위도 축하해. 한국어 공부하는 책 소개드렸어요. BTS와 함께 노래도 듣고 한국어 공부도 하고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빌보드 4주차 1위 소식을 들으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7주차까지 가기를 기대하면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애틀랜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